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능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배치는 임시적인 조치라면서 최종 배치 결정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한 뒤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날을 세운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 정책과 외교 무능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3당 역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와 민주당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난리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면서 더는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